일어나신 시간입니다. 날이 점차 추워지면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실내 환기의 횟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일어날 시간에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공기 정화까지 가능한 식물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피프레넘입니다. 덩굴성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덩굴이 아래로 향하고 수십 미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또 잎이 아름다운 것이 특징입니다. 관리가 쉽고 병충해에 잘 걸리지 않아서 생명력이 매우 강해서 초보자가 기르기에는 아주 좋은 식물이라고 하네요. 에피프레넘은 공기오염 물질인 프로말데히드 제거에 아주 효과적인 식물인데요. 특히 담배 연기까지 정화하는 능력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물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수경 재배가 가능합니다. 유리병 속에 식물을 넣고 자갈을 넣어주면 더욱더 예쁘게 장식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레카 야자입니다. 이 가시가 없는 야자의 일종으로서 잎이 40개에서 60개로 이루어져 있는 식물입니다. 아레카 야자는 줄기가 비교적 가늘고 매끄럽고요. 또 작은 잎이 마주나고 우아하게 퍼집니다. 추위에 약하지만 10도 이상이면 큰 문제 없다고 하네요. 깃털 형태로 넓게 퍼지는 잎은 이국적인 정취를 풍기는데요. 잎의 색이 연하고 또 줄기가 황색을 띠고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실내 분위기와도 잘 어울립니다. 노란 줄기색 때문에 흔히 황야자라고도 부르는데요. 대기 중으로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공기정화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스파티필럼도 천남성 가식물로 꽃처럼 보이는 큰 잎, 즉 불연포가 흰색으로 아름답습니다. 꽃은 불연포와 함께 나오며 5도 이상에서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스파티필럼은 공기 정화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세톤 제거 능력이 뛰어나고 또한 벤젠, 암모니아, 프로말데히드 등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런 독성 물질들은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주범인데요. 이런 이유로 집들이 선물로 인기가 많은 식물이라고 하네요. 실내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실내 조경용으로 이용하면 좋은데요. 실내 조경 시에 몇 개의 식물을 모아서 심게 되면 특유의 푸르름이 살아난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공기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들 알아봤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에 도움이 되면서 또 집안 분위기에 생명력까지 불어넣어주는 천연 공기청정기. 자연과 함께하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숲속의 분위기까지 더해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일어날 시엔이었습니다.